네, 선생님. 그래요. 자, 듣기. 자, 그럼 우리 듣기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 해봤나요? 듣기 다 해봤어요? 짜나? 네, 해봤어요, 선생님. 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공부했죠, 그죠? 네, 자, 선생님 그럼 오늘 말씀.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이 여기 짜나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습관에 대해. 방송 매개선 선생님. 네. 하루에 얼마나 운동하는 게 좋습니까? Dalam sehari sebaiknya berolahraga berapa banyak? Deh, 1시간. 1시간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2번.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Cara yang paling bagus untuk mengatasi menghilangkan stres apa? C.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그렇죠. 취미 생활을 하는 거. 근데 뭐 많이 자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뭐 스트레스 풀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그죠? 네, 선생님. 짜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음식을 많이 먹고 청소하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음악을 듣습니다. 듣습니다. 아, 무슨 음식을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네,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음식을 먹어요? 매운 음식, 선생님. 매운 음식. 어유, 그래요. 매운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선생님. 그래요. 취미 생활은 안 해요? 취미 생활은 안 해요? 음악 듣습니다, 아, 선생님. 음악 듣는 거, 취미. 무슨 음악 들어요? 엑소하고 NCT 노래, 선생님. 엑소하고 NCT. 플로선이 NCT 좋아하는데.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잘했어요. 다음 2번 봅시다. 자, 플로선이 한번 해보세요. 1, 2, 3, 4. 남자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합니다. 라키라키 itu banyak karena banyak pekerjaan, jadi lelah. 맞아요. 여자는 2번. 어릴 때부터 건강했습니다. 그건 itu sejak muda sehat. 틀렸습니다. 틀려요. 그죠?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죠? 몸이 몸. 약한. 다음 3번. 남자가 피곤한 이유는 잠을 못 자기 때문입니다. 알asan laki-laki itu lelah dan tidak bisa tidur. Terlihat 그렇죠, 틀려요, 그죠? 네. 남자가 왜 피곤해요? 일이 많아서. 아, 잠을 많이 자서. 어? 잠을 많이 자서.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잘못 잤어요? 피곤해 보여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요, 많이 잤어요. 요즘은 잠을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해요. 그죠? 잠을 못 네. 잔게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다음 4번. 남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라키라키 itu tidak makan dengan teratur. 맞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언제 밥 먹는다 그랬어요? 밥을 언제 먹어요?
남자는 밥을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배가? 배가 고플 때만. 아, 배가 아플 때? 고플 때. 고플 때. 아,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어요. 안디 씨는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 씨가 저는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어요. 그랬잖아. 그죠? 네. 자, 다음 3번. 자, 사리 씨. 자, 여기 한번 1번 한번 해. 이제 다 해봤나요, 사리 씨? 쏟아? 블룸. 그래,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들어보세요. 자.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신타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배가 아파요. 체한 거 아니에요? 신타 씨는 항상 밥을 급하게 먹는 것 같아요.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서요. 그리고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식사는 천천히 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저도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빨리 습관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책상에 앉지 말고 조금 걷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내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사리 씨 한번 1번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여자는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요. 여자는 식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빨리. 그렇죠. 빨리 밥을 먹는다 그랬죠. 그렇죠. 다음 2번.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틀려요. 3번. 여자는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픕니다. 안 틀려요. 그렇죠. 틀려요. 4번. 남자는 여자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틀려요. 그렇죠. 다 틀리네.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2번 푸트리 씨. 네. 여자가 아픈 이유를 걸으십시오. 빌리라 알라산 perempuan tersebut sakit. C. 밥을 급하게 먹었어. 그렇죠. 그렇죠. 밥을 급하게 먹어서. 푸트리 씨는 밥을 급하게 먹어요? 아니면 천천히 먹어요? 보통은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네. 그래요. 자, 다음 3번. 좀 어려운데. 짠아가 한번 해보세요. 3번. 3번. 남자가 여자에게 조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언 뭐예요, 조언? 나시핫 선생님. 나시핫 사랑, 그렇죠. 남 laki-laki itu memberikan nasihat apa kepada perempuan itu? 식사는 천천히 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식사는 후에 조금 걷는 게 좋아요. 그렇게 jalan sedikit berjalan setelah makan. 그렇죠. Setelah makan, baru jalan kaki. 조금은 뭐예요? 조금. 7달. 알겠죠? 바로 잘난 카키 7달.
알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2번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2번. 길어요. 굉장히 길죠?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건강 나이를 아십니까? 건강 나이는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실제 나이와 몸의 나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같은 35세여도 건강 나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나이는 현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나이에 맞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끊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일이 많아도 즐겁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십시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건강 나이도 줄이고 그만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자, 1번. 디안. 네, 선생님. 디안 어제 왜 안 왔어요? 아빠 서 안 안 가요, 선생님. 못 왔어. 아파서 못 왔어요. 아, 네. 아파서 못 왔어요, 선생님. 어디가 아팠어요? 목이 아파요, 선생님. 뭐가 보면 목이 아프면 오미크론인데. 아니요, 선생님. 라당기아사. 그래요. 자, 그럼 1번, 2번 네. 한번 해보세요. 건강 나이가 무엇입니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건강 나이는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질기 나이와 몸이 나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usia sehat bergantung berdapat pada perbedaan usia zaman sendiri. Usia sehat orang berbeda karena gaya hidup mengikuti gaya hidup seseorang, kebiasaan seseorang. Usia sehat mengacu pada perbedaan antara usia fisik seseorang dan gaya hidup seseorang. Begitu, Sengsinim? Ya, 실제 나이와 몸의 나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실제 네. 나이 뭐예요, 실제 나이? 우시아 악투아. 네, 선생님. 실제는 피시. 원래 니아따가 실제야, 니아따. 그렇죠? 니아따. 원래. 근데 여기서 뭐 우시아 피식 해도 되겠죠? 그 몸의 나이 그러면? 우시아 두부. 두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에 따라서 뭐예요? 멍이꾸띠. 멍이꾸띠. 가야히둡. 가야히둡. 그 비야사안? 스하리하리 해도 되겠죠? 가야겠고. 다음 2번. 건강 나이는 현재 몸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나이입니다. Usia sehat adalah usia yang menunjukkan status kesehatan tubuh saat ini. 그렇죠.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는 28살이라고 해도 몸의 상태는 뭐 35살일 수도 있다. 운동도 안 하고 고량한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어때요? 더 오래. 더 늙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2번에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플러스 언니 한번 해보세요.
충분한 충분한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세요. 젊게 살기 위해 여기 젊게 읽어야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모두 걸으십시오. 즉, 사무와 cara untuk hidup lebih mudah.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저 cara untuk cara untuk hidup lebih mudah. 그쵸, 제시하다 뭐예요? 제시하다. 제시하다. 아디야. 뭐는 주간. 뭐는 주간. 알겠죠. 제시하다. 자, 그럼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 A, D, 등 E. 자, 읽어보세요. 충분한 수면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양 끝. 아, 수면 뭐예요? 수면. 수면? 이스라 동안 바이 키트 수면. 이스라선 휴식이에요, 휴식. 이스라 휴식 수면. 수면 띠도로. 띠도리 안 좋고. 그 다음에 적적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일이나 올라가 등한 바이 등한 트라고 적절한 등한 바이 등한 쭈꾸 뭐 등한 수수아이 다음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일이나 막간 등한 트라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수면을 취하다. 원래 취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문안빌 취하다예요. 취하다. 알겠죠? 문안빌 취하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 수면을 취하다. 이렇게 써요. 휴식을 취하다. 수면을 취하다. 그래서 수면을 취하다 그러면 자다고 휴식을 취하다 그러면 쉬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 수면 띠도로 그 휴식 이스트라핫. 그래서 자 알아두면 좋은 게 한국에는 수면 바지라고 있어요. 수면 바지. 수면 바지 뭔지 아는 사람? 바주 띠도로 수면 바지. 바자마하고 좀 달라요. 수면 바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좀 바자마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두껍고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알겠죠? 이게 수면 바지예요. 수면 바지. 다음에 한국에 오면 수면 바지 입고 자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그 다음에 뭐 젊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다 좋은 거죠, 그죠? 당연히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뭐 좋겠죠, 아주. 그 다음에 좋은 식습관. 또 가지면 좋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좋다. 뭐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운동은 뭐 꼭 해야 되고. 그죠? 자, 우리 한번 일단 말해 봅시다. 자. 플러스 언니는 건강한 또는 젊은 삶을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걸 해요? A, B, C, D, E 중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에 몇 시간 자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요? 6시간까지 7시간. 아, 6시간에서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잡니다. 됩니다. 다시 한번. 하루에 몇 시간 자요? 하루에 6시간 에서 6시간에서 잠을 7시간 정도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도 써줄게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자, 읽어보세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그래요. 다음 사리 씨는 어떻게 생활해요? 젊게 살기 위해서 사리 씨는 여기서 뭘 해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식사를 해. 천천히 밥 먹어요. 먹어요. 그래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밥 먹어요. 네. 그거 좋아요. 다음 뿌띠리 씨는요? 저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요. 네. 아침은 몇 시에 먹어요? 아침은 7시에 아침을 먹어요. 점심은요? 점심은요, 12시에. 그리고 저녁은? 저녁은요, 그냥 7시에 선생님. 그래서 거의 그렇게 밥을 먹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디아는 뭐래요? 어떤 걸 해요? 저도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그래요. 아침은 몇 시에 먹어요? 7시. 점심은? 점심 12시에. 저녁은? 5시에. 5시에? 네. 저녁을 일찍 먹네요. 다이어트, 선생님. 다이어트. 그래, 짜나는요? 저도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그래요? 몇 시에 먹어요, 밥을? 밥을 아침에는 8시. 그리고 12시. 밤에는? 점심은 12시. 그리고 밤에는 7시나 8시 먹습니다, 선생님. 저녁을 7시나 8시에 먹어요? 네, 선생님. 늦게 먹네요? 네? 선생님? 늦게 먹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4살만 먹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은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선생님은 잠은 많이 못 자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수업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저녁도 못 먹어요. 수업이 있어서.
점심도 수업이 있으면 못 먹고 수업이 없으면 먹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도 잘 못하고 좋은 식습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거 하고 이 하고 이렇게 적절한 운동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기 1번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자, 연령대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데 연령대. 자, 연령대에 무슨 말? 연령대. 있잖아. 연령대가 무슨 말이에요? 클럼퍽 우시야 선생님. 그렇죠. 클럼퍽 우시야.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대가 무슨 뜻이에요? 대. 무슨 뜻인지 안? 알았어. 그렇죠. 안. 어떻게 읽으면 돼요? 20대? 두아블루안. 두아블루안. 20대, 30대? 30블루안. 40대? 40블루안. 50대? 50블루안. 그렇죠. 자, 그러면 20대에는 건강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20대에. 30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40대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50대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 20대죠, 그죠? 30대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 플러스 언니 30대예요? 네. 어머나, 그래요? 지난번에 20대 아니었어요? 아유, 그래요. 어머나. 자, 그러면. 자, 플러스 언니가 30대. 자, 일단 여기 네. 담배 피우지 않기. 담배 안 피죠? 그럼요, 선생님. 아유, 그럼요. 그리고. 자, 30대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플러스 언니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항상 행복하면 매일매일 행복하다. 매일매일 행복하다. 매일매일. 네. 자, 매일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긍정적으로 그러면 positive, positive. 네. 그럼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지겠죠, 그죠? 네, 선생님.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플러스 언니는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가끔 선생님. 가끔 매일매일은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아주 좋겠죠.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다 20대. 거의 다 20대, 그죠? 뿌뜨리 씨도 그렇고 사리 씨도 그렇고 짜나도 그렇고 디안도 그렇고 다 20대네. 자, 20대에서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20대에서는 뭘 하는 게 좋겠어요? 미안. 어머, 사리. 그래, 사리 언니. 사리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벼운 운동은 시작. 응? 앞에 어머니. 가벼운 운동은 시작. 시작했어. 가벼운 운동 시작하기. 가벼운 운동 뭐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이 있어요? 조깅이나 그리고 그 워크아웃 di YouTube 기타 loh 선생님. 워크아웃 dari YouTube. 유튜브 보고 홈트 홈트레이닝 네 홈트레이닝 유튜브 보고 홈트 하는 것도 좋죠, 그죠? 네. 그래요.
또 다른 사람 또 있어요? 20대에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짜나. 물을 많이 마시고. 스킨케어를 사용하기. 뭘요? 스킨케어를 사용하기. 스킨케어. 네. 스킨케어.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피부 관리. 피부 관리. 피부 관리하기. 스킨, 피부, 케어, 관리. 피부 관리하기. 짜나는 피부 관리해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냥 마스크. 마스크. 그럼 세럼. 그래요. 스킨케어 하는 사람 또 있어요? 피부 관리 하는 사람. 부뜨리 씨, 피부 관리해요? 살이 네. 좋아하고. 어머나, 다 하네. 네. 플로스 언니도 하고. 플로스 언니는 어떻게 피부 관리해요? 선스크린 선생님. 네. 선스크린 꼭 발라요. 네. 그래요. 그래요. 피부 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좋아요. 다음에 40대. 자, 40대가 되면 과로하지 않기. 자, 40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늙었어. 이제 늙었네.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아주 그냥 제일 바쁠 때예요. 40대가 제일 바빠요. 디안 말해보세요. 네, 선생님.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그렇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저 40대가 되면 제일 바빠요. 애도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바쁜데 그럴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또. 부트리 씨. 네. 항상 과로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주말에마다 꼭 여행 가세요. 주말마다 여행. 왜 주말마다 꼭 여행을 가야 될까요? 가족이 있어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가족과 함께. 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그렇죠. 가족과 네. 함께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던가 또 영화도 같이 본다던가 그죠? 네 맞습니다. 동물원에를 간다던가 바빠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건강에도 좋다. 네. 그래요. 뿌뜨리 씨는 나중에 결혼하면 가족하고 뭐 해보고 싶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선생님. 모르겠어.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누가 또 말해볼까요? 40대에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술. 술을 끊어야 돼요. 40대. 알겠죠? 술을 마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술을 꼭 끊어야 된다. 한국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40대가 지나면 병에 몸이 많이 아파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술을 꼭 끊어야 한다. 그 다음에 50대. 자, 선생님이 지금 50대인데 50대에는 뭘 해야 될까? 자, 소식하기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막간 스리킷 선생님? 그렇죠. 식 막간 소 스리킷. 적게 먹다.
적게 먹기. 그래서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적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이제 배가 이렇게 볼록해져, 이렇게. 요럴 배가 볼록해져. 요렇게.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병이에요, 병. 이렇게. 배를 집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배를 집어 넣으려면 꼭 소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50대가 아직 안 돼서 모르는구나. 50대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부뜨리 씨. 그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선생님? 아,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기. 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하루에 꼭 7시간 자야 해요. 아,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꼭 자야 된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7시간.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운동. 알겠죠? 그러니까 30대나 20대나 30대는 뭐 운동을 안 해도 뭐 워낙 몸이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40대 지나서 50대가 되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운동에서도 뭐 걷기, 그 다음에 헬스, 등산, 자전거, 이런 운동들은 꼭 해야 돼. 플러스 언니. 네. 운동해요? 잘 안 해요. 안 해요, 선생님. 잘 안 해요. 뭐 지금은 잘 안 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40대 되면 운동 꼭 해야 돼요. 네, 선생님. 그래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걷기나 등산 한번 해봅시다. 네, 선생님. 자, 또 아무튼 또 이야기 해볼 사람 있어요? 건강하게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또 배웠잖아. 취미생활. 그렇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자, 질문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선생님. 네, 없어요. 자, 그러면 듣기. 자, 듣기 넘어가고 다음은 3번 이제. 그렇다면 나의 건강 나이는 몇 살인가 한번 해봅시다. 자, 디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해석해보세요. 네, 선생님. 자신의 건강 나이라 체크해 보고 친구의 건강 나이와 비교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선생님. periksa. Cek usia sehat Anda sendiri dan bandingkan dengan usia sehat teman Anda. 그렇죠. 자, 항목, 내용, 점수. 항목 뭐예요, 선생님? 자, 항목은 뭘까요, 항목? 아는 사람. 등당? 아이템, 선생님? 응? 아이템? 그렇죠. 아이템, 항목. 내용? 이시. 그렇죠. 점수? 스코어. 스코어, 딜라이.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해봤어요, 혹시? 봤어요, 선생님. 어, 자, 디안 먼저 한번 해봐요. 자, 음식 디안 1번. 항상 싱겁게 먹습니다. 자주 먹는 makanan yang segar. 매운. 싱겁게 왜 싱겁게? 싱겁게 segar, 선생님. segar은 신선하게. 신선. 이 시가라. 싱겁게. 아는 사람? 쯔팟 선생님. 응. 싱겁게 따와라 뭐 이런 한발. 한발. 응. 어때요, 니아는? 잘. Selalu makan makanan yang hambar, senyum. Oh, Jonhyo. Jonhyo, tidak pernah di sini. Ah, 그래요? Oh, Jonhyo. 네. 자 여기 뒤에. 네. 그다음에 2번. Sinsonhan, Guairina, Jisora, Jeogyo, Moksemida. Menikmati makanan buah-buahan dan sayur atau sayuran. Meung. 어 그래 다음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selalu makan teratur. 매우. 어 매우. 자 좋아요. 다음 운동. 어 짜나가 한번 해보세요. 평균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합니다. 라타라타 berolahraga lebih dari 3개월 이번 평소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아사냐 suka bergerak. 보통. 보통. 다음 스트레스 플러스 아니. 나의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puas dengan lingkungan. 매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적하고 있습니다. membuat rencana tentang masa depan dan melaksanakannya. Meu. Hal ini marat manato cukup ke sehingga hamida. Banyak pekerjaan tetapi senang. Putong. Ah, putong. 좋아요. Putong. Ah, 그래요. 다음. 사리 씨? 네, 선생님. 자, 음식에서 한번 사리 씨는 뭐예요? 1번 항상 싱겁게 먹습니다. 뭐예요? 매우 보통 전혀? 전혀. 어, 전혀. 짜게 먹어요? 단, 그리고 매운. 아, 짜고 매운 걸 좋아해요? 네. 어, 그 다음 2번은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보통. 아, 보통. 다음 3번은 보통. 어 보통. 어유 그래요. 다음 운동. 아 뿌뜨려 언니.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해요? 천이요 선생님. 그냥 일본. 그냥 일본. 평소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아 보통. 보통. 네. 그 다음에 자 디안 스트레스. 1번 뭐예요? 매우? 보통? 전혀? 보통. 아 보통. 다음 미래에 대한 계획. 매우. 어. 다음 할 일이 많아도 즐겁게 생각한다. 보통. 아 보통. 그 다음 그럼 플러스 아 짜나 짜나 음식 어때요? 1번? 1번 중요. 전혀? 네. 어, 짜나도 어떻게 먹어요?
매운 음식 아주 좋아해요. 아, 매운 음식.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2번. 보통 3번은 매우. 어, 그래요. 다음 운동 플러스 언니. 전혀. 어, 전혀. 다음. 지금 전혀. 그럼 보통. 보통. 보통이 맞네요. 그래. 다음 스트레스. 사리 씨. 1번. 네, 선생님. 어, 스트레스. 네. 1번 보통. 2번 보통, 3번 보통. 3번도 보통. 그 다음에 음식. 부뜨리 씨. 1번은 전혀. 어머나. 부뜨리 씨는 어떻게 먹어요? 매운 차는 그리고 다다. 맵고 짜고 단 음식. 네. 그러니까 신겹게는 그냥 그 차 신겹게 차는. 차는 신겹게 마시고. 그다음에 네. 2번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네, 매운. 매우. 그다음에. 3번은 매우. 3번도 매우. 그래요. 다음 운동 했어요 선생님. 운동 디안 운동. 네 선생님. 운동. 1번 보통. 2번 보통. 2번도 보통. 네. 그래요. 다음 스트레스 플러스 언니 했구나. 살이 했고 붙들었니 안 했네.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1번 매우. 2번은 보통. 3번은 보통. 보통. 자, 그러면 전혀는 플러스 2, 보통은 0, 매우는 마이너스 2 해서 계산하면 나의 건강 나이는 몇 살인가 나오겠죠? 디아는 건강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 14살 디안. 14살이에요, 선생님. 짠하는요? 8살? 네, 8살. 그다음에 플러스 언니는요? 26살? 네. 어머나 세상에. 그래요? 오. 어이구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리 씨는요? 사리? 빙옹이 동냥. 자 해보세요. 사리 씨 여기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뿌뜨리 씨는요? 저는 23살이요 선생님. 23살. 그렇구나. 매우가 많군요 뿌뜨리 씨도. 네. 그렇죠. 네네 선생님 알아요. 몇 살? 잠깐만 선생님. 28살? 자, 디아는 14살이면 디아는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빼기 네. 14살 하면 6살. 네. 짠아는 몇 살이에요 지금? 24살. 어머나. 24살? 22살. 22살. 놀래라. 22살. 그러면 14살.
그쵸? 응. 건강한 나이. 그러면 사리 씨는 지금 몇 살이에요? 잠깐만 선생님. 스물아홉 맞었냐 선생님에게. 아 스물아홉 살. 네. 어떤... 지금 나이는 스물 다섯. 스물다섯 살. 그럼 어떻게 네. 건강 나이가 더 많네요.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리 씨 어디 봅시다. 사리 씨는 음식도 그렇고 이거 다 보통이구나. 그죠? 보통. 여기도 보통. 여기도 보통. 여기도 다 보통이네. 운동은요? 네, 운동. 사리 씨 운동.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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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구나. 네.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29살이네. 건강 나이.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네.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서 잘 먹어야 돼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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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지금 53살인데 선생님의 건강 나이는 47살이에요. 병원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몸은 아직 젊어요. 그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읽기 한번 해봅시다. 읽기 숙제니까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